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장 말씀입니다. 그때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이 호적은 구레뇨가 수리아 총독이 되었을 때에 처음 한 것이라.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매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는 다윗의 동네로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거기 있을 그때에 해산할 날이 차서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누였으니 이는 여건에 있을 곳이 없음이로라.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춤에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여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 목자가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 이루어진 일을 보자 하고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에 누인 아기를 찾아서 보고 천사가 자기들에게 이 아기에 대하여 말한 것을 전하니 듣는 자가 다 목자들이 그들에게 말한 것들을 놀랍게 여기되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겨 생각하니라. 목자들은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할례할 8일이 되매 그 이름을 예수라니 곧 잉태하기 전에 천사가 일컬음 바로라. 모세의 법대로 정결 예식의 날이 참에 아기를 데리고 예루살렘에 올라가니 이는 주의 율법에 쓴바 첫 해에 처음 난 남자마다 주의 거룩한 자라 하리라 한대로 아기를 주께 드리고 또 주의 율법에 말씀하신 대로 산비둘기 한 쌍이나 혹은 어린 집비둘기 둘로 제사하려 함이더라. 예루살렘에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마침 부모가 율법의 관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시몬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하니 그의 부모가 그에 대한 말들을 놀랍게 여기더라. 시몬이 그들에게 축복하고 그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라, 이는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을 패하거나 흥하게 하며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기 위하여 세움을 받았고 또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하리니 이는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려 함이니라 하더라. 또 아셀지파 비누엘의 딸 안나라 하는 선지자가 있어 나이가 매우 많았더라. 그가 결혼한 후 7회 동안 남편과 함께 살다가 과부가 되고 84세가 되었더라.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마침 이때에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그에 대하여 말하니라. 주의 율법을 따라 모든 일을 마치고 갈릴리로 돌아가 본 동네 나사렛에 이르니라. 아기가 자라며 강하여지고 지혜가 충만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그의 위에 있더라. 그의 부모가 해마다 유월절이 되면 예루살렘으로 가더니 예수께서 12살이 되었을 때에 그들이 이 절기의 관례를 따라 올라갔다가 그날들을 마치고 돌아갈 때에 아이 예수는 예루살렘에 머무셨더라. 그 부모는 이를 알지 못하고 동행 중에 있는 줄로 생각하고 하룻길을 간 후 친족과 아는 자 중에서 찾되 만나지 못하며 찾으면서 예루살렘에 돌아갔더니 사흘 후에 성전에서 만난 즉 그가 선생들 중에 앉으사 그들에게 듣기도 하시며 묻기도 하시니 듣는 자가 다 그 지혜와 대답을 놀랍게 여기더라. 그의 부모가 보고 놀라며 그의 어머니는 이르되 아이야,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보라, 내 아버지와 내가 근심하여 너를 찾아노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하시니 그 부모가 그가 하신 말씀을 깨닫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그 어머니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두니라.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어떤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지금 우리는 과거 어느 때보다 더 많은 자유를 누리고 행동의 제재를 받지 않고 살아가고 있다. 그러나 놀라운 것은 우리가 하고 싶은 것, 가고 싶은 곳, 생각하고 싶은 것을 마음대로 하면서도 기쁨이 없다는 것이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정말 그런 것 같으십니까? 그런데 성경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항상 기뻐하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바로 항상 기뻐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게 된 뒤로부터 정말 항상 마음 가운데 기쁨이 충만하십니까? 우리는 정말 기쁘게 살기를 원하지만 항상 기쁘게 살아간다는 것이 참 마음대로 되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 인생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고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가운데에서는 우리가 정말로 항상 기뻐할 수 있는 이유가 나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탄생입니다. 예수님이 태어나던 시기는 우리와 같이 자유롭고 아주 좋은 시기는 아니었습니다. 오늘 1절은 가이사 아구스토 황제가 천하의 모든 사람들을 호적하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여기서 호적한다는 것은 군 복무와 그리고 세금을 걷기 위해서 각자 고향으로 돌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3절은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때 요셉도 임신한 마리아를 데리고서 자신의 고향으로 돌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러다 아이를 낳을 날이 되었는데 이제 아이를 낳을 만한 여관이 없어서 결국 그들은 구유에서 아이를 낳았습니다. 그때 그 지역의 목자들에게 천사가 찾아옵니다. 그리고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라고 말합니다. 선택된 사람들에게만 주어지는 기쁨의 소식도 아니고 아주 일반적이고 소소한 기쁨의 소식도 아니고 온 백성들에게 모든 사람들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입니다. 이후 11절은 그 기쁨의 소식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신이라 라고 말을 하는 거죠. 신학자 폴 틸릭은 두 가지 종류의 기쁨이 있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는 쾌락적이고 일시적인 즐거움입니다. 두 번째는 내면적이고 가치지향적인 기쁨으로 이것은 하나님을 통한 기쁨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종교개혁자 칼빈도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스도야말로 어떤 상황 가운데에서도 기뻐할 충분한 근거가 된다. 여러분 그렇다면 예수님의 탄생은 왜 우리에게 기쁨이 됩니까? 그분은 다른 누구도 아닌 나 자신을 위해서 여러분을 위해서 오신 예수님이기 때문입니다. 세상에는 차별과 차등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얼마나 돈이 많은가, 얼마나 똑똑한가, 얼마나 지혜로운가 하는 것으로 차별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누구도 차별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 앞에서 모든 사람의 결격 사유가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온 백성을 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온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가장 먼저 들은 그 목자들이 바로 그 증거입니다. 그들이 그 사회에서 가장 낮은 사람들이었습니다. 또한 오늘 말씀은 예수님이 구유에 오셨음을 세 번씩이나 강조하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의 먹이로 오셨다는 것은 우리에게도 먹이로 오셨음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35절은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주리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라는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생명의 떡으로 오셨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인간은 무언가를 먹어야 사는 존재입니다. 무언가를 먹음으로써 생명을 얻는 존재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오심은 우리의 육신의 생명을 살리는 제한적인 밥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주리지 않을 것이다. 또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러 오신 분이십니다. 우리는 영원한 멸망, 영원한 사망 가운데에서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생명의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기쁨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큰 기쁨이라는 것입니다. 잠시 잠깐의 감정적인 즐거움과 기쁨은 상황과 환경이 변하게 되면 모두 다 사라지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사라질 것들에 기대하면서 우리가 기쁨을 찾고 있다면 그보다 어리석은 일은 없습니다. 그러나 나를 위해서 오신 예수님, 그 기쁨은 사라지는 기쁨이 아닙니다. 그로 인해서 우리가 정말 빼앗을 수 없는 큰 기쁨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예수님만 생각하면 내재적으로 기쁨이 차오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도 정말 그러십니까? 이것이 여러분에게 실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내 옆 사람에게 오신 예수님이 아니라, 우리 공동체에 오신 예수님이 아니라, 교회를 위해서 오신 예수님이 아니라,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오신 그 예수님을 만나서 너무나 큰 기쁨을 누리게 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에는 항상 기뻐하라 라고 말을 한 이후에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요, 우리에게 항상 기뻐할 수 있는 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원한 기쁨을 항상 맛볼 수 있는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을 때만 그 일이 가능하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리스도 예수님을 항상 바라볼 때, 예수님과 함께할 때, 예수님과 동행할 때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그 기쁨을 영원히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안타까운 것은 우리 인간이 너무나 그 기쁨과 평안을 주시는 예수님을 습관적으로 잃어버리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예수님의 부모였던 마리아와 요셉이 바로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41절부터는 예수님의 유년 시절을 다루고 있습니다. 즉 12살이 되던 해라고 표기되어 있는 것처럼 그 배경의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서 이스라엘의 모든 남자들은 1년에 3번씩 예루살렘에 올라가야 했습니다. 특히나 봄에는 가장 큰 명절이 있을 때 일주일간 무교절을 지낸 후에 바로 유월절을 그곳에서 기념하였습니다. 41절은 그들이 해마다 예루살렘에 올라갔고, 42절은 그들이 절기를 따라 절기의 관례에 따라라고 올라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은 그의 가족들과 친지들과 무리를 이루어서 고향 땅을 떠나 예루살렘까지 가셨던 것입니다. 그들이 무리를 지어 갔던 것은요, 그들이 가는 길목에 강도나 또는 도적의 위협을 피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예수님의 일행은 예루살렘까지 잘 가서 일주일간의 절기를 지켰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요셉과 마리아는 예루살렘에 올 때와 마찬가지로 무리를 지어서 집으로 돌아가려고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보통 무리를 지어서 돌아갈 때 아이들과 그리고 여자들은 앞쪽에 서서 가고, 또 그 남자 장정들이 그 무리의 뒤쪽에서 그들을 보호하는 형태로 이동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의 아버지는 예수님이 보이지 않자 아, 마리아와 있구나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하룻길을 걸어간 이후에 잘 때가 됐을 때 그 가족들을 만났는데 예수님이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님과 동행하고 있다고 착각을 했습니다. 44절은 동행 중에 있는 줄로 생각하고 하룻길을 간 후 친족과 아는 자 중에서 찾되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일이 그때만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과 동행한다고 절기에 따라, 관례에 따라, 형식적으로 정말 예배에 열심히 나오면서도 예수님과 잘 가고 있다 착각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마리아와 요셉처럼 착각 속에서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를 내가 아주 오래 다녔고, 또 내가 세례도 받았고, 내가 예배를 빼먹지 않고 매일매일 나오는 삶 가운데 살아가면서도 예수님을 실제로는 잃어버린 채 살아가는 사람들이 이 세상 가운데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겉으로는 믿음이 좋아 보이지만 실상은 예수님과 동행을 하고 있지
않은 것이죠. 전에 목사님께서 맥스 루케이도의 예수님처럼이라는 책을 인용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책 가운데에서는 한 영업사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 내용을 듣고 저도 마음 가운데 큰 찔림을 가졌었습니다. 영업사원, 우리가 영업사원처럼 살면서 예수님을 그 회사에 있는 사장처럼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영업사원은 매일 아침마다 회사에 출근을 하죠. 그리고 출근을 해서 사장님한테 그날 할 일들을 브리핑을 잘 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 회사를 빠져나와서 자기 마음대로 영업을 하면서 다니는 거예요. 그렇게 다니면서 때때로는 사장님께 전화도 하기도 하죠. 사장님한테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물어보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루를 잘 지낸 뒤에 다시 회사로 저녁 늦게쯤 들어가서 보고를 하는 겁니다. 오늘은 무슨 일이 있었고 오늘은 어떻게 살았고 이야기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살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동행하는 것을 그 사장님처럼 그냥 잠시 잠깐 전화하는 정도로 만족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산다는 것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그 사장님을 데리고 우리가 영업을 하러 같이 나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사장님과 영업을 하러 나가는 사원에게는 어떤 어려움이 있을까요? 아무런 어려움이 없다는 것입니다. 아무런 두려움도 없다는 것입니다. 근심과 걱정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원에게는 기쁨만이 남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 삶에 비추어 보았을 때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하루 왼종일 잃어버린 삶을 살아가고 있다면 우리가 발걸음을 돌이켜서 이제는 매일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 아니 매 순간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회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삶을 회복하게 될 때 우리가 정말 놀라운 기쁨을 얻을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48절에서 마리아는 예수님을 만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근심하여 너를 찾았노라. 정말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잃어버리면 진정한 평안을 얻을 수 없게 됩니다. 진정한 평안이 없이는 진정한 기쁨도 없습니다. 매일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과 동행하는 사람만이 진정한 평안과 기쁨을 찾을 수 있게 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과 어떻게 동행할 수 있는 것입니까? 그것은 바로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인정하고 주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마리아와 요셉은 어느새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 자신의 육신의 아들로만 착각하고 살아갔습니다. 그래서 사흘 만에 만난 예수님에게 마리아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아이야,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보라, 내 아버지와 내가 근심하여 너를 찾았노라.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 알지 못하셨나이까? 예수님께서 어린 나이셨지만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과 특별한 사명을 맡고 계시다는 것을 자각하고 계셨고 그것을 육신의 어머니인 마리아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리아도 알았죠. 성령으로 예수님이 잉태되셨다는 것을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고 세월이 흐르고 나니까 그 부모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 깨닫지 못했다 쓰고 있습니다. 마리아와 요셉과 같이 우리도 시간이 지나고 신앙생활이 오래되다 보니까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아니라 또 다른 분으로 그냥 착각하면서 그렇게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나의 삶을 그저 도와주시는 분, 아 예수님은 이 공동체와 하시는 분이시지, 함께 하시는 분이시지,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예수님을 무기력하게 만들어버립니다. 예수님이 일하실 수 없도록 만들어버립니다. 그렇게 우리는 오늘 이 시간에
정말 주님을 나의 주님, 주님을 나의 주인이라고 고백해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의 삶의 주인으로 인정하고 주님 앞에서 살아갈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날마다 주시는 놀라운 큰 기쁨과 평안이 존재하게 되는 것입니다. 매일의 삶 가운데에서 여러분 오직 예수님과 정말 동행하셔서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큰 기쁨을 누리게 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두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0절 말씀입니다.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예수님이 정말 나에게 큰 기쁨의 소식이 되게 하소서. 가장 낮은 자리에 영원한 생명의 떡으로 오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기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주님 안에서 기쁨을 발견하고 매 순간 주님 안에서 살아가게 하소서. 이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큰 기쁨의 소식으로 오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우리가 정말 주님 안에 있을 때 기쁨이 있습니다. 정말 가장 낮은 자리에 오신 예수님, 차별하지 않고 오신 예수님, 그 예수님께서 나에게 오셨습니다. 영원한 생명의 떡으로, 영원한 구원의 주님으로 우리의 생명 가운데,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오신 예수님도 아닙니다. 나에게 오신 예수님입니다. 그 예수님을 의지하오니 예수님께서 주시는 큰 평안과 놀라운 축복과 기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안에서 기쁨을 발견하게 하시옵소서. 다른 것에 기쁨을 발견하게 하지 마시고 오직 주님만이 나의 삶의 산소망 되시고 나의 소망이시고 오직 의지할 뿐이시라는 것을 더욱더 믿는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시간 두 번째 기도할 때 49절의 말씀을 의지하며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하시니 우리가 요셉과 마리아처럼 그렇게 형식적인 신앙생활 가운데 예수님과 동행하고 있다는 착각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예수님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시고 예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매 순간 예수님과 함께하고 예수님을 바라보고 살게 하소서. 우리가 이 기도 제목 가지고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갈 때 주님, 우리가 예수님을 형식적으로 찾지 않게 하소서. 우리가 교회에서 형식적으로 신앙생활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직 예수님이 부어주시는 그 참 놀라운 기쁨과 평안을 누리기를 간절히 원하며 예수님과 동행하는 것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정말 예수님 안에서 살아가게 하시고 그 안에서 살아갈 때만 부어주시는 큰 평안과 놀라운 기쁨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삶 가운데에서 오직 주님이 나의 삶의 주인이시고 그 삶의 주인이 주님이신 것을 우리가 고백하며 나아갈 때만이 정말 기쁨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